아니면 무언가를 사라지게 한다거나 이 사라지게 할 때도 뭐 단순하게 마술사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 마술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노력과 필요한 연습 끝에 그 물건 하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라면을 굉장히 빨리 없앨 수 있는 마술사가 있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재 유튜브에서 먹방도 많은 인기를 끌고 하고 있으나 구독자가 120명 정도 있는 마술사 임재훈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훈씨 먹방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좀 취미예요. 아, 취미로. 취미로 얼마 전에 그 괴물 짜장면이라고 해서 그 일반 짜장면 5인분을 몇 분 안에 드셨죠? 6인분이고요. 6인분, 네네. 10분에 끊었어요. 아, 10분에 끊었습니까? 그게 몇 분 안에 먹으면 공짜였던 거였나요? 12분. 12분이요. 홍대점에서 네. 드셨죠. 네. 저도 라이브 방송에 봤는데. 그러면 이 불닭볶음면은 혹시 몇 초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소재 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네. 빨리 한 번. 네네. 제가 오늘 할 마술을 어저께 다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급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클러버를 그냥 다 맞춰버린 거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은 임재원 씨, 일단은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핑이라는 거. 네. 아무런 이상 없는 불닭볶음면. 네, 이거를 빨리 사라지게 하는 마술. 흔들도 없이 노 트릭, 노 기믹, 노 브레이크. 아, 드시고 나서 이 마이크 대고 이 다 드셨다면 이 휘파람 부르시면 괜찮습니다. 예, 다 삼키고요. 자, 그 스탑 체크 하고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장입니다. 나는 얘보다 빨리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평안을 주시랍니다. 나는 얘보다 빨리 진짜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 한계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보다 뽑으면 3개 세팅. 자, 참고로 두 분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시고 모르시는 분들 설명해드리자면 임재영 마술사라고 해서 어저께 나이트 갈라쇼에서 멋진 지르기 마술로서 여러분들 찾아뵙셨고요. 그리고 양재영 마술사입니다. 현재 사회 복무 요원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쓰고 있고 둘 다 아주 많은 수많은 컨벤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었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뵐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라면 빨리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룰은 가운데다가 마이크 놓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신 분이 마이크를 짚고 완전히 화면을 보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먹는 거랑 빨리 먹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부산국제 메이페스티벌에서 협찬받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10만 10장입니다. 진짜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틀어주고 연장 틀어주고 연장 틀어주고 시작! 자, 간다! 자, 임지성 마술사 아니면 양자호 마술사냐. 자, 현재 사회 공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역 관제를 위해 많이 기울이시는 양자호. 자, 이게 뭐야?
받아보고 보여드립니다. 아, 그때 감사합니다. 자, 열차마사 네. 약간 세 번째 참가자, 세 번째 파이널리스트 때 있을 때도 준비했었는데, 자, 그럼 과연 이 상태라면은 임재범 마술사가 사례가 걸리지 않는 이상. 자, 연습 반대로, 연습 반대로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임재범 마술사가 네, 거의 마지막 한정도라는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한정도라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마술사의 의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 약간 좀 남겼습니다. 약간 좀 남겼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가봅시다. 야, 봤냐? 야, 별걸 다 한다, 마술사들.